네, 파이스트 아티스트 드러머 고중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파이스트의 심벌을 사실 어릴 때 너무 좋아했는데 소리는 좋은데 고가인데다가 잘 깨진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썼었거든요. 사실 뭐 이렇게 다른 심벌들만 사용하다가 막상 매장에서 직접 전시되어 있는 모든 심벌들을 다 쳐봤어요. 저한테는 가장 잘 맞는 소리였고 사실 다른 고가의 모델이 있는데도 저는 저 심벌이 좋아서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거의 제가 앨범 레코딩을 하거나 공연할 때 거의 저 심벌만 사용했어요. 장르에 상관없이 잘 묶고 4, 5년 쓰면서 심벌이 깨진 것도 없어요. 예전에는 정말 비싸서 못 썼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안 비싸요. 다른 심벌과 비교했을 때 거의 뭐 가격 경쟁력까지 생겨가지고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강추합니다. 한번 써보세요. 단점이라면 저는 브라이트한 소리를 좋아해서 좋은데 조금 다크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크 시리즈가 또 있어요. 그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스테인이 길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앨범을 믹스하거나 할 때 엔지니어들도 그 심벌의 어떤 서스테인이나 브라이트한 소리가 방해되지 않는다고 다른 악기를 믹스할 때도 도대체 저한테 무슨 심벌이냐고 많은 질문을 좀 받았고 글쎄 저는 뭐 아쉬운 점이라기보다 자기 기호에 맞게 쓰면 되는데 다른 심벌들도 다 각자의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질전은 질전대로의 매력이 있고 다 각자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거라서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아쉬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어차피 저 시리즈만 쓰는 게 아니고 섞어서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매장 가셔서 소리 들어보시고 인지에 따라서도 소리가 좀 다르고 그 재질에 따라서도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장르에 맞춰서 심벌 셋업을 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. 사실 심벌을 바꿨다고 음악 색깔이 확 바뀐다기보다 사실은 그 연주자의 어떤 연주력에 의해서 같은 심벌로 연주를 했어도 굉장히 다른 사운드를 낼 수 있어요. 심벌은 원래 저 심벌의 원래 그 색을 갖고 있는 모델은 모델이고 거기에 이제 연주자의 어떤 벨로시티, 어떤 감성, 터치에 의해서 사운드는 변하는 거라서 개인이 좋아하는 심벌도 선택을 해서 연주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심벌 세트 하나로도 굉장히 좋은 연주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연자 선생님, 뭐 채베코 선배님은 또 옛날 뭐 그런 음악들 그다음에 뭐 젊은 뭐 친구들 만날 때도 그렇고 아무래도 세션맨이니까 이제 가수분들에 따라서 사실 심벌 셋업을 조금씩 바꾸기는 해요. 일단 뭐 제 녹음실 방 안에 심벌 종류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실 쓰는 거를 거의 가지고 있는데 주력으로는 거의 파이스테만 쓰고 있어요. 거의 글쎄 뭐 한번 쓰니까 저는 이제 다른 소리가 지금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파이스테가 시원하고 좀 샤프하기 때문에 약간 좀 답답한 소리들이 지금은 또 세월이 지나면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만족도는 네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드럼을 연주하는 거나 음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의 성향을 먼저 좀 파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가수나 연주자들과 만나서 공연이나 앨범 작업을 할 때는 자기 걸 많이 양보하고 그 사람들과 또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성격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세션을 하기 위한 준비라면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많이 연습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연습이라는 것도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늘 고민이 되고 글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본인이 선택한 만큼 이 광범위한 연습이나 광범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좁혀서 자기 성향에 잘 맞는 방향으로 열심히 좀 파고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제가 좋아하는 외국 드러머들이 음반을 녹음했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밤새도록 맨날 카피하고 또 같은 곡을 막 반복해서 듣고 제가 세션이 된다면 아 이런 걸 만났을 때 어떻게 연주해야 되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연습도 해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제 세트입니다. 14인치 하이햇 17, 그 다음에 10인치 스플래시, 18인치 크래쉬, 22인치 헤비라이드, 그 다음에 16인치 크래쉬 이렇게 있고 녹음할 때 항상 쓰는 세팅이 이렇게
타운은 드럼 매니아들을 위한 공간이라서요. 레슨도 받으시고 방에서 연습도 하시고 전공자들은 녹음 실습 레슨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의 레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드럼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드럼 타운으로 놀러 오십시오.